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는 바삭한 녹두전. 그 맛이 궁금하다. 와 진짜 바삭거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튀김 같아 튀김. 그 야채 튀김 있잖아요. 채소 튀김. 내가 이 맛은 표현 못해도 이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이 또 치킨집도 했거든요. 제가 꼭 그 6살 때였거든요. 그 치킨 남은 거랑 그 기름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튀겨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남은 거를. 근데 그 닭보다도 튀김옷만 있는 게 너무 맛있잖아요. 아, 닭 빠지고 그 부스레기 튀김. 예, 부스레기요.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 느낌이에요. 아니, 바삭바삭한. 어쩜 이렇게 잘 튀겼지? 그러니까 평양에 4대 음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냉면. 평양냉면. 그다음에 대동강에 숭어가 봄 되면 올라와요. 대동강 숭어국. 그다음에 평양 온반. 고기는 꼭 끓인 따뜻한 밥. 네 번째가 녹두지짐이에요. 그래서 실향민들이 하는 냉면집에 가면 녹두전이 대부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녹두가 손이 많이 가는 잡곡이거든요. 녹두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녹두에다가 밀가루나 전분 같은 걸 넣어요. 튀김가루 쓰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바삭하면서 담백한 녹두전. 그 비밀을 공개한다. 100% 녹두만 쓰고 얼갈이 배추 그리고 민지는 들어가죠. 다른 거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100% 녹두로만 만드는 노포의 녹두전. 먼저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준다. 불려진 녹두는 곱게 갈아주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김치나 숙주 대신 얼갈이 배추를 데쳐 곱게 다져준 다음 갈아놓은 돼지고기를 함께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된다. 이제 남은 과정은 단 하나. 3대 주인장의 아내가 나설 차례. 그녀의 손기술로 노릇노릇 부쳐내기만 하면 바삭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녹두전 완성! 사장님, 네. 그 지짐이요. 네. 제가 먹어본 녹두 지짐이 중에 최고였어요. 맛있어. 아니 어쩜 그렇게 솔직히 네 튀김가루 안 들어가요? 이런 여기서 면을 이렇게 돼가지고 못 찾으세요. 아니 저 튀김가루 있나 보네요. 너무 바삭해가지고. 예. 솔직히 네 튀김가루 안 들어가요? 아 그런 거는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안 부스러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녹두, 네. 녹두 100% 맞아요? 네, 녹두하고 돼지고기 간 거하고 네. 얼갈이 이제 데쳐서 그렇죠. 다져서 네. 잠시만요, 한 번만 좀 볼게요. 네. 튀김가루 조금만. 이게 100% 맞습니다. 네. 100%예요? 아니, 발 전분 글루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긴 하네. 네. 반죽이 찐득찐득하거든. 봐봐, 그냥 다 떨어져 두부 갈아놓은 것 같죠. 그러네. 이렇게 넣으면 다 서로 흩어져. 안 돼 이거. 흩어지기 쉽다. 하하. 그래서 직접 붙여봤다. 느낌 지금 느낌 왔거든요. 이게 숭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왔다 왔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왔다. 왔다 왔다. 어, 그 기름 잘 왔다 왔다. 어, 그 기름 잘못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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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수가 직접 나섰다. 과연 그녀의 녹두전 부치는 비법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때 뒤집으면 부스러지 않고 잘 이렇게. 부스러지 않고 잘 이렇게. 노포의 녹두전 전 부치는 기술을 공개한다. 먼저 기름 두른 팬에 반죽을 올린다. 그리고는
기름을 그 위에 끼얹는다. 이유는 윗면까지 먼저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녹두전에 구멍을 뚫는 것. 그렇게 해야 기름을 끼얹을 때 구멍 속으로 기름이 흡수되고 속까지 바삭하게 익기 때문에 튀김같이 바삭한 전이 완성된다. 녹두의 영업 비밀은 바로 전을 부치는 기술이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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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참 현역하셔도 되시겠는데 충분히. 여기 보니까 문 닫는 날이 없다고. 응? 휴일이 없죠 저희가. 휴일. 아니 휴일이 없어서 우리 때는 한 분도 못 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만 쉬어요. 그것도 점심에는 손님 오시는 거를 받지 않는다는 게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최소한 점심이라도 영업을 하자. 그래도 이대 사장님도 쉬고 싶을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런 마음도 없죠. 그냥 그게 원칙이라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휴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노는 거를. 그냥 항상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 이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쉬어봤댔다 저 구정, 설이나 이제 한 번씩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장사를. 내 모든 시간을 내주겠다는 주인장의 사명감. 그 시간들이 이 집의 마지막 영업 비밀이다.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해서 지키셨네. 진짜 말 그대로 365일을 지키셨네. 네. 진짜 이 한 그릇에 사장님의 생애가 다 생애가 들어있네. 이 3대 사장님의 생애. 76년을 이어온 평양냉면 노포의 영업 비밀. 씨육수로 끓여내는 온육수. 시간의 기술로 탄생한 메밀면. 48시간의 정성으로 탄생하는 육수. 재료를 아끼지 않는 진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허투루 하지 않은 절대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